네, 저는 지금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문을 닫았으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대구시 신청사가 이곳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은 이태훈 달서구청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류정수장 이제 개발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대구시 신청사 왜 이곳으로 와야 할까요? 이 부지는 대구 전체 봤을 때는 그 지리적 인구 중심이고 또 나아가서 교통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남대구IC, 성사IC, 서대구IC, 그렇죠. 또 나아가서 철도, 그렇죠. 서대구 역사가 지난 4월 때 착공되기 때문에 등등 볼 때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통상 중요합니다. 두류공원이 있는데 거기 어울리면은 그렇죠. 그야말로 그 힐링 문화 소통이 공개될 때 제가 가감하게 대구 시민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걸비는 뭐 밖에 말하면 뭐 3천억, 4천억 말이 나오는데 예. 그거는 또 그 내용 다 들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단지 의견을 제시할 뿐입니다. 단지 이 부지는 대구시 땅이기 때문에 부지 매피가 초라 안 됩니다. 이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장점이라고 봅니다. 예. 시효는 그런적으로 뭐 각종 민원 그렇죠. 야기될 수 있는 문제라든가 또 행정 절차 있잖아요. 이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있잖아요. 특히 이 지역이 이제 관광 명소가 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위치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부지 상하도록 이 주변 일대를 그렇죠. 도시개발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시개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이 시청사 이 부지 있잖아요. 시민들 알리는 것은 대구시의 몫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방안이 대구 희망하는 구군에서 그렇죠. 알아서 그렇죠. 다른 구군에게 알려라 그렇죠. 그것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종 규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렇죠. 이런 등등 할 때 지금도 일부에서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렇죠. 이처럼 이 중차단 이 100년 되기를 바라보는 이 결정과 시기는 그렇죠. 내볼 때는 좀 더 신중하는 느낌이 늘 가슴에 담겨집니다. 오늘 17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침입 추지 않습니까? 외진들이 130만 명 오는데 그분들에게 또 부러움 그렇죠. 이걸 자아내야 됩니다. 문화 힐링의 공간이 되고 나가서 있잖아요. 카페, 도서관 등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좀 찾고 싶어하는 공간을 만든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이 지역이 더군다나 대구 시민들에게 관광 명소로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